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가 한 말입니다. 육군 28사단에는 부사관으로 입대해 재임관한 끝에 어렵게 군악대 지휘관의 꿈을 이룬 장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28사단 군악대장 장문성 대위로 사단 군악대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 부대 명물에서 들어봤습니다.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추료식 날. 고된 훈련을 마친 용사들의 발걸음에 군악대의 연주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절도 있는 지휘로 여러 악기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마에스트로 장문성 대위입니다. 장 대위는 육군 28사단 군악대장으로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지휘봉이지만 처음에는 군악대 부사관 연주자로서 군악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회에 참가했던 세계 군악제에서 지휘자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던 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전체 지휘를 해주시고 전체 기획하시고 연출하셨던 육군 국악대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서 아, 내가 연주를 하는 나도 이렇게 흥분되고 너무 너무 기분이 뭐랄까 벅차오르는데 저분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래서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군악 장교 지휘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시작됐던 적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군악대의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악 장교로 재임관해야 했는데요. 더구나 장대위는 국악 전공자였기에 서양 음악을 주로 평가하는 군악 장교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서양 음악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윈드 오케스트라 지휘법이라든지 음악 이론 뭐 이런 것들인데 국악 전공인 저로서는 다소 생소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는 그 꿈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돼서 임관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악을 공부했던 게 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국악과 서양 음악을 크로스오버하며 새로운 형태의 군악 연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룬 그의 이야기는 주변 용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노력하다 보니까 8년 뒤에, 15년 뒤에 제가 직접 그 국악대장이라는 직책을 하면서 같은 곳에서 제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 나도 조금씩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부사관에서 지휘관으로 오시기까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아, 이렇게 저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열정적이어야 하고 또 유쾌해야 하고 나뿐 아니라 좀 다른 사람한테까지 떳떳할 수 있을 만큼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뿐 아니라 이제 다른 제 동기 전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위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표를 가진 이상 그 꿈을 이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꿈을 꿀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위치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지휘봉을 잡은 장문성 대위. 지휘하는 그의 손과 눈빛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장대위처럼 꿈을 향한 준비를 하나씩 쌓아가며 훗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국방뉴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부대 명물 김호영입니다.